안녕하세요. 현재 중공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직종은 전기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중공업 특성상 여러가지 분야들이 다들 섞여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여러 분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결심은 남들과 조금 특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의 부모로서 아이들에게만 공부하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준비기간은 11월 말, 처음에는 독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학의 한계가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더군요. 방법을 찾던 중 허파니어 교수님의 유튜브 강의를 듣고 이거다 생각을 하고 배우하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 덕에 다소 늦었다 생각했지만 2월에 필기 합격하고 4월에 실기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가스 기능장을 준비 중이었고 덕분에 많은 정보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전공자지만 직장에서 가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 도전을 했는데 역시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것은 실기시험 당시 범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특정하고 공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별표 3개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 부분만큼은 전부 노트에 적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가장 확실하다고 믿고 공부했습니다. 강의 수강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제약을 걸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교수님의 강의를 안 들은 날은 없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 자체를 습관으로 만들고 취미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깐씩 쉬는 시간마다 정리집이나 인강을 짬짬이 보는 것이 제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만의 공부 방법은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봐도 소용없다 생각했습니다. 이론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자리를 잡힌 뒤 기출문제는 시험 2주 전부터 보며 참고했습니다. 책은 수업이 끝나고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만 찾아봤고 필기와 실기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필기는 기출이면 충분했지만 어렵게 준비한 만큼 실기 시험 준비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비전공자 입장에서 독학으로 시작을 했지만 한계를 금방 느낄 수밖에 없었고 교수님 같은 조력자는 무조건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학원 자체도 부담이 없고 모바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인강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로는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잠자기 전에는 항상 이전에 들었던 강의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필기와 실기 난이도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취득 준비 중이시라면 필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실기로 넘어오시는 것이 필기 합격 후 실기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지만 시험이기에 어느 정도 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생 여러분들 다들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